자, 조금 쉬셨나요? 저 잠깐만 아무래도 답을 정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30쪽 잠깐 보실래요? 30쪽에 110번을 좀 보시면 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색도 탁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급속여가라고 했는데 문제를 잠깐 보시면 가장 효과가 좋은 제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탁도 색도가 높으면 급속여가에 그러니까 약품 침전에 급속여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제거 방법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이제 그건 생각하기에 침전하고 여가 중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전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여가를 조금 더 강하게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때 물의 상태에 따라서 아 침전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여가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색도 탁도가 높아. 그럼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가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침전이 효과적일 것 같아? 침전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침전이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고치셔야 돼요. 2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색도 탁도가 있을 때 뭐 유리하다 이런 건 알았지만 더 효과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침전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기출문제 나눠드렸던 거 이거 세 번째 시간에 꼭 한다 그랬죠? 보고 합시다. 어디까지냐. 우리 맨 처음에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을 하나도 안 하자. 아,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 다 했나요? 안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요? 아, 첫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 몰라? 잠깐만요. 자, 몇 번까지 했어요? 110번이요. 110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눠드렸던 거 110번까지밖에 안 했어? 잠깐만. 맞아? 아, 잠깐만. 내가 문제 잘못 갖고 왔다. 잠깐만 끊겠습니다. 자, 조금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110번까지 했을 거예요. 맞죠? 네, 111번 하겠습니다. 111번. 자, 호기성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거, 답은 호기성 아닌 거. 소화법이죠? 소화법은 이거는, 부패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혐기성. 답은 3번이었고, 112번에 함유식 하수도의 장점이 아닌 거. 함유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러면 장점이 아닌 것은 4번이죠. 함유식 하면 일단 관이 커. 그쵸? 그리고 우수에서 자연 청소도 되는 거고 천수를 별도로 이용하는 거는 분류식이겠지. 답은 4번이고요. 자, 113번입니다. 요거 읽어봤더니 여가 없이 공급하는 것보다 여가에서 하는 게 좋겠대. 자, 누가 만들었어요? 밀스, 레이크. 답은 1번. 자, 114번입니다. 자,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랍니다. 자,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 검출은 다른 병원 미생물이나 분말의 오염을 추정할 수 있고, 그치? 검출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하다. 네, 맞아요. 암모니아성 질소의 검출은, 자, 오염이 되지 않은 거, 맞아? 오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 맞지요? 그리고, 가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은 검사하는 의미는 수중의 유기물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 맞아요? 네, 이거, 우리가 이거는 COD. 예, 네, 그니까 양적으로 측정하는 거 맞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는 자, 쭉 보시면 암모니아성 질소 등등 맞죠? 네, 답은 4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걱정돼서 맨 처음에 뭐였었죠?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 이렇게 바뀝니다. 자, 115번에 부합되지 않는 거 나왔네요. 그러면 자, 답은 1번 1cc에서 20, 우리 원래 뭐였어? 1cc에서 100cf를